사별한 남편이 아직도 잊어라 못 잊어라 하고 있어. 저를 네, 많이 좋아했어요, 저를. 그리고 누구 만나는 게 싫대. 만나지 말겠네. 응? 근데 본인은 남편을 그렇게 나처럼 안 좋아했대. 제가 남편을 응. 그냥 애기 때문에 응? 그게 느껴졌었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서운한 게 많았었대.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떠나지 않고 있는데 네가 딴 놈을 좋은 놈 만나겠냐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고 돼요? 본인 사주에는 네. 뭐냐면 이게 자궁살이야. 내가 남편 죽이는 사주야. 아, 제가요? 그래서 죽인다는 게 아니야. 네. 응? 떨어지든지 엉뚱한 놈 만나든지 그게 남자 복이 없다는 거야. 남자는 엄청 많이 많아. 따는데. 왜냐면 내가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 그거 좀 어떻게 없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신사라고 같이 있어서 그래. 아, 진짜요? 그 언니는 벌써 머릿속에 판단이 들어. 이거 저거 쓸데없는 것 같다. 근데 진짜 좋다는 사람은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 많았는데 그런 내가 거는 안 싫잖아. 보이고 얘 이게 내가 없는 사랑사랑하잖아, 네 그냥. 어? 내가 너돈줄 테니까 놀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 하는 들도 있었어. 근데 내가 그놈 보면 승질이 나고 짜증나는데, 어우. 본인이 벌써 외모 보고 판단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그치예요. 응? 거지면서 뭘 그걸 따져. 응? 밤일 하지 말고. 밤일? 밤에 어디 누구 만나고 술 먹고 다니지 말래. 술을 너무 좋아해요. 응? 그술 먹으면 또라이 되잖아. 아닌데. 오라냐, 본인 술 먹으면 다 얼굴이 바뀌어. 아, 진짜. 새끼가 더 나와. 아닌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더 붙는 거야. 응? 그 술을 덜 먹어야 돼. 그 자궁검사 좀한 번에. 갑상선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인간들은 쳐버려. 그리고 돈 있는 인간들도 있어. 그걸 봐, 차라리. 돈만 보래. 얼굴 보지 말래. 진짜 전 돈만 없는 사람만 자꾸 만날까요? 왜? 그러잖아. 그게 정신 나간 거지. 지금도 언니 좋다고 오는 거 있어, 돈 있는 거. 근데 밥도 먹기 싫은데, 그런 사람하고. 응? 맞아요. 언니가 이빨 청춘이야, 지금? 아니요. 어? 내가 20대라면 그래도 되겠다. 늙었어요, 이제. 어? 이것도 조금 한때 지난 거면 없어. 응.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일단은 딱 3, 4년은 돈만 봐야지, 앞으로. 내가 조금 뭔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몇살때잘 될까요? 응? 그랬잖아. 앞으로 3, 4년, 5년은 돈만 봐서 그 사람은 좀 등을 업고 살자, 그래. 제가 가게라도 차려달라고 하든지, 뭐라도 해달라고 하든지. 왜냐면 근데 본인은 뭘 해달란 말은 못해. 못해요. 바보 멍충이가. 아, 진짜. 응? 그리고 사랑은 버려. 네. 응? 근데 연하는 안 돼. 머리는 싫어요. 응. 그리고 유부남 만나지 말고. 지금 유부남도 있어. 개 그지 같은 거 하나 지금 달라붙어 갖고.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으세요? 응? 어떻게 그렇게 잘 진짜야, 괜히 네. 똥 밟지 말래. 응? 그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왜 맞아요. 거기다 목을 매? 아니,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말로만 그러지, 아직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딴 놈이 안 보이지, 지금 다가와도. 응? 겉모습만 벌질이라면 뭐해, 가진 것도 없는데. 응? 외모가 밥 먹여 주는 거 아니야? 머릿속은 인정이 돼, 군인도. 아, 이러지 말아야지. 네. 야, 정신 차리고 내가 그래, 나 좋다는 놈 만나봐야지. 딱 만나고 밥한끼 먹으려고 하면 정념이가 뚝 떨어지는 거지. 이게 도화살을 재워야 돼. 근데 왜 내가. 저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건 사고 날 때, 타고 날 때, 내가 타고 날때 그런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도화살이 좋은 것도 있어요. 도화살이 있어야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많이 내 꽃이 되는 거야. 그럼 관제 구설은 늘 나한테 따라와. 응? 꽃은 내가 누구한테 가지를 않잖아. 벌이 날라오는 거 똑같아. 언니가 누굴 좋다고 따라다니지 않아? 네, 절대 안 그래요. 응. 근데 저것들이 미쳐서 나 좋다고 맨날 그러는 거지. 한둘 해야지. 어떻게 잘못 보면 쉽게 보는 거야, 엄마를. 왜 행동을 그렇게 안 하는데? 네, 자, 겉으로 핑겨나, 언니. 언니는 화장 조금만 하면 되게 야해 보여. 의외로 도도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좋으면 한없이 다 줘.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받는 것도 없이 전다 줘요. 없어. 뭘 받아, 밖에는. 내 거가 나가기 바쁘지. 응? 톡톡 털어서라도. 그래도 좋아. 그게 정신 나간 거지. 올 잘못하면 동짓달, 음력 9월 달에는 내가 망신살 걸려. 그러니까 이때 그 전에 빨리 그 놈은 쓸데없는 유부남은 쳐내. 그리고 재력가를 만나. 재력가가 막큰 돈이 아니야. 그걸 잘해서 뭐라도 조금만 장사라든지 노래방을 하나 하든지. 응? 그렇게 하면 언니한테는 라이브 카페나 노래방이나 그게 나. 그러고 해서 푸는 거야. 호프집 이런 데는 응? 호프집보다는 조금 그래도 호프집은 더 싸잖아. 싼티가 네. 나잖아. 그럼 맨날 오는 것들이 모여. 노가다꾼들밖에 더 오겠어? 응? 그거 파느니 조금 품이 있는 걸 파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해놓으면 나쁘진 않아. 응? 그 지금부터는 그런 걸 자꾸 뭔가는 만들려고 하고, 누구한테 귀인을 엎으려고 하고. 응? 음력 어쨌든 8, 9월 달엔 귀인이 나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얼굴 보면 꽝이야. 좀 얼굴도 괜찮은 사람 없어. 생각하지도 마. 얼굴 좋고 괜찮고 돈 많은 놈이 왜 나를 만나겠어? 맞아요. 응? 그거 생각해야지. 언니가 20대라면 달라들지. 돈 많고 재력 있고 괜찮은 애들이. 근데 지금 꺾이진 해운인이잖아. 꺾이는 지금 찰나인데. 거의 40인데. 어? 40대면 꺾이는 거지. 그래서 귀인 문은 항상 언니한테 돈줄은 쥐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벌써 세 번의 기회를 놓친 거야, 맞아요. 딱 세. 돈 많은 사람. 언니는. 다 해준다고 들어왔어. 근데 언니가 카트 해버린 거야. 눈딱 감았으면 됐어. 네. 다시 잡을 수도 그놈은 없고. 아마 새걸 잡아야지. 그런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으면 언니는 거기에다 푹 빠져서 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절대로 나 2년, 3년 동안은 누구를 내가 옆에 두려고 하지 말아. 그러면 거기 만나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지. 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절대 만나지 마. 아, 다 그지들이여. 맞아요, 그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능력 있는 놈 하나 만나서 뭐라도 하나 차려달라고 그래. 그럴 기회가 또 와. 앞으로 두 번밖에 안 남았어, 이제. 아, 진짜요? 이거 두번 놓치면 이제 진짜 그지랑 살아야 돼. 아, 살진 않을 건데. 모르지, 또. 응. 그리고 원 애기 하나는 어딨어? 원애기? 응. 애기 한 마리에요? 한 명밖에 응, 한 없는데. 명원 애기 누구랑 있냐고. 없는데? 응? 없는데. 애기 아,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애 어디 갔냐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본인이 키우는 거야? 네, 딸. 응? 근데 얘랑 좀잘좀 맞춰봐. 아유, 응? 잘 맞히는데. 제가 너무 뭐라고 해서 그래. 응. 근데 걔 앞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준 적 있어, 서로서로? 아니요, 응? 그리고 사춘기인데. 맨날 그래. 엄마는 맨날 술 먹고 만땅 대고 들어온대. 아유. 응? 그러니까 엄마랑 언제 대화하냐, 이거지. 얼굴 볼 시간이 없어. 없고. 내년에 고등학교는. 남들은 지금 한참 엄마가 옆에서 지도해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걔는 맨날 혼자래, 자기는. 아빠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이 그늘을 채워줘야지. 그저 아빠는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저 아빠를 잘또한번 보내줘. 세 번은 길잘 닦아줘야 돼. 아직도 못 떠나니까 그래. 응? 왜안 떠날까요? 내가 있잖아. 아빠는 엄마 해바라기야. 아, 진짜. 그리고 자기 애기 한창 크는 걸다못 봤대. 응, 5학년 때 그랬어. 그래서 애한테도 상처고 자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원래 언니가 원래 무당사주라 그래. 또 그래서 이걸 잘 처단해놓고 가려놓고 움직여놔야 내 팔자가 편할 팔자가 될지 도루묵 팔자가 될지 정해지는 거야. 이게 신이 나를 자꾸 흔드는 거야. 그게 도화살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만 하는 거야. 도화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잘도 타고 놀러. 저는 진짜 남자 별로 안, 진짜 관심도 없는 사실. 관심이 없어도 되잖아. 언니한테 들어와. 근데 남편, 남자의 등을 업고 일어나긴 해야 돼. 왜 내가 비빌 곳이 없으니까. 네, 부모도 엄마 아빠도. 응. 근데 본인도 딱 보면 아빠 성향 똑같아. 저희 아빠? 아빠는. 그리고 본인네는 저렇게 한량이 한량. 저요? 본인네 윗대 보면 한량이라고. 본인도 한량이지 뭘 아니오. 아닌데. 본인 술안 먹어? 안 아니요. 놀아? 맨날 맨날 먹어요. 놀이당기잖아. 난 떳떳하다고 해놓고 맨날 술 먹고 남자 만나고 안 만나고 안 나잖아. 아니, 그냥 남자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 아닌데. 좋아서 만나는데 안 좋아서 만나도 맨날 나한테 꼬여서 만나잖아. 술 같이 먹는 거 좋아서. 본인은 그렇지만 남자는 그 마음이야? 어떻게 한번 엎어볼까지? 일단 넘어갑니다. 응. 그니까 더미기지. 웬만한 남자보다 술은 세. 간은 타고났어, 그래서. 저요? 진짜 술 하루에 한 네다섯 병 정도 먹는 거지. 이게 다른 여자 같으면 기절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저녁에 또 먹어. 네. 그게 술귀신이요. 근데 이게 술귀신이 떠나면 그땐 병화. 이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먹는 거거든. 살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찌고, 제가 한 8kg가 지금 쪘거든요. 8, 9kg, 거의 10kg. 근데 마른 거보다 나아요. 맞아요? 말랐어요. 마르면 복이 없어, 얼굴에. 난 어쨌든 이게 나한테 오는 거니까 이거는 잘 재우고. 그래야지 옳은 사람 만나서 내 말년이 중년, 중말년이 편해. 남자 등지고 언니는 딱두 번은 일어서야 돼.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일좀 해야 되는지. 할 마음이 없잖아, 지금. 아, 할 수가 없어.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그래도 먹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네. 어떻게든 비비고 먹고 살았잖아. 일이 내 편하게 먹은 게 없어서 그렇지. 맞아요. 진짜 이건 알아둬요. 여기서 오는 거니까. 그거 정리해. 맨 응? 그세 사람 만나요.
한 사람은 어떨까요? 한또한 사람 만났던 사람인데 오래 만난 사람. 내잖아. 능력을 보라고. 없어요. 나 그런 걸 만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은 성격은 착해. 약간 집착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 피곤해. 맨날 이거저거 다 알아야 돼. 네. 그 꼬라지를 어떻게 보고 살 거야? 못 그래서 빠버리는. 맨날 싸워서 안 만나고 또 다시 만나.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거는 그냥 평범하게 날 해주니까 하는데 본인은 가두면 못 살아. 맞아요. 그냥 애기 아빠랑 살 때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냥 막 집착하고 이러고 한 남자만 안 되겠더라고. 이 무슨 관계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나가고 언니는 싶고. 무슨 속공학 별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말상대만 필요한 거야. 네. 어떤 놈이 그러냐고. 딱 그래서 상대들이 딱 언니가 야, 저 정도면 됐겠다 하면 언니는 정신포통 멀쩡해지는데. 맞아요. 느낌이 딱 오잖아. 그러고 나면 또 집에 가버려 언니는. 네, 맞아요. 그리고 연락 안 받고 차단 응. 시켜놓고. 그 남자는 황당하겠지. 처먹을 거다 처먹고. 어떻게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나도 이제, 어쨌든 도화살이 있으면 좋은 거는 내가 이용할 수가 있어. 상대들을. 나한테 넘어오니까. 근데 저는 정말 남자를 막 이렇게 여수지다고 이러지도 않아요. 안 알아?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그거를 서로 윈윈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진짜 좋다고 따라오면, 따라오고 뭔가 해주면 언니도 마음을 조금은 열어줘야지. 또 그거만 날랑 딱 까먹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럼 나쁜 년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근데 요것만 잘해요. 진짜 신은 재워. 그것도 한번 해서 재우면서 남편은 다시 한번 가라고 그래. 왜안 갈까요? 미련이 자꾸 남는 거야. 갔다고 했는데. 갔다가 또 오는 거지. 그리고 언니가 정착이 되고 뭔가 사는 모습이 있으면 갔을 거야. 맨날 제자리 걸으니까 못 가는 거야. 저랑 진짜 2살 차이였는데 완전 항상 그냥 애기 다루듯이 그냥 막 이렇게만 해가지고 많이 못 주고 가서 미안하다잖아. 아무것도 안 줬어요. 남들은 보험금에도 많이 탔을 텐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고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야. 근데 살아있을 땐 잘했어 본인한테.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누굴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맞아요. 다 저를 다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질 들어오면 저도 성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나 살고 내 새끼 살리려는 마음만 딱 가지자. 알았죠? 다음에 궁금하면 네, 연락 찾아오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